인기 있는 펭귄. 나는 쌩이 뚱뚱뚱뚱뚱 나는 뚱이 나는 쌩이 나는 뚱이 쌩이 뚱이 쌩 지금부터 시작이야 펭귄쇼가 시작이야 모두 모여 모두 모여 난 쌩이 보러 모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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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이 뚱이 보러 모여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펭귄 쌩과 뚱의 멋진 공연이 시작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는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잘 웃는 그런 아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는 멋진 옷 입지 않았어도 예의 바른 그런 아이.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양보하는 그런 아이. 어? 나 정말 잘 웃는데? 난 인사를 잘해.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잘 돕고 양보도 잘해. 친구들이 쌩을 좋아해. 친구들이 뚱을 좋아해. 친구들이 쌩뚱이를 너무 사랑해. 나는 우리는 인기 있는 펭귄. 옛날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살았어요.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왔나 봐요. 줄리엣! 나의 사랑을 받아줘! 창문을 열어다오! 로미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밤에 시끄럽게 떠드는 예의 없는 사람은 정말 싫어요. 줄리엣! 그렇다면 줄리엣이 나올 때까지 밤새도록 조용히 여기서 기다리겠소. 로미오. 밤새 기다린다고요? 집에 안 들어가서 부모님 걱정시키는 사람은 정말 싫어요. 줄리엣,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줄리엣,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드리겠소. 이러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오. 로미오. 별이요? 별? 어디 한번 갖고 와봐요. 잠시만요. 점프! 그게 별이 너무 높게. 흥!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줄리엣. 어떻게 하면 줄리엣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줄리엣! 울보! 로미오는 울보! 내가 울보 로미오를 좋아할 것 같아요! 줄리엣, 내가 비록 당신의 마음을 얻진 못했지만 부디 꼭 행복하시오. 어머, 저기! 로미오. 줄리엣. 마지막까지 나의 행복을 빌어주다니 정말 멋있어요. 그럼 이제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소? 앞으로는 밤에 시끄럽게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울지도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알겠소, 줄리엣. 이제는 당신이 싫어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겠소. 로미오, 내가 지금 내려갈 테니 잠깐만 기다려요. 줄리엣. 로미오. 줄리엣. 아니 근데 당신 배가 원래 이렇게 나왔었나? 에? 내가 생각했던 줄리엣이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로미오! 이번에는 번개돌이와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 만나볼까요? 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번개돌이!
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타 할아버지. 호호호호.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아요? 인기? 산타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산타 할아버지도 잘 알죠. 모든 아이들이 번개 파워를 쏜다고요. 난 우는 아이들도 그치게 하는 산타 할아버지야.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한밤중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몰래 왔다 가니까. 아, 그럼 전 세계 아이들이 과연 번개놀이를 할까? 전 세계 아이들이요? 그래, 전 세계 아이들이 모두 다 나를 알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두 날 좋아한다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뭐가 어째? 좋아. 그렇다면 누가 아이들을 더 많이 데려오는지 한번 시합해볼까? 좋아요. 그럼 준비 출발. 아니, 아무도 못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 아니, 그 애들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오래. 에? 아이, 그러는 번개돌이도 뭐 혼자 온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아이들이 번개 파워를 보여주면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실수로 그만 아이들한테 번개 파워를 써서 다 도망갔어요. 어쨌든 내가 인기가 제일 많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뭐야? 이런 이런 무슨 소리? 아이고. 인기하면 바로 우리 쌤뚱이죠. 번개돌이? 산타 할아버지. 쌩쌩쌩쌩쌩 나는 쌩. 뚱뚱뚱뚱뚱 나는 뚱이. 어쨌든 펭귄 쪽에서는 우리가 최고 인기 스타. 맞아. 예!